갑자기 천장에서 콸콸콸입니다. 자, 이번에도 우리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. 한파로 인해서 이런 일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. 영상 보시죠. 자, 천장을 주목해 주세요. 물이 콸콸콸. 여기 사우나인가요? 폭포 샤워? 아닙니다. 딱 봐도 사무실. 아, 지금 책상도 적고 그야말로 그냥 사무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. 직원들 쓰레기통 들고 와가지고 자막 좀 빼주세요. 예, 물 떨어지는 곳에다가 아유, 지금 뭐 받아놨어, 지금. 아유, 세상에, 어쩌면 좋아. 날도 추운데 나오라는 온풍은 안 나오고 거기서 찬물이 떨어지니까. 여기 우리나라 아니겠죠? 네, 또 우리나라입니다. 뭐 다른 나라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, 이 시국에. 예. 자, 지금 또 뜨뜻한 물이 지금 위에서 떨어지는 모양새거든요. 뭔가 여기가 뭐 장마철입니까? 아니에요. 지금 단계고요. 우리 제보자의 어머니가 근무하던 회사인데요. 아이고. 오전에 히터가 작동하지 않아서 뭔가 얼었나? 뭐가 잘못됐나 싶었는데 오후 2시가 되자마자 저렇게 물이 떨어졌는데 아마 히터가 얼었다가 녹는 과정에서 저렇게 따뜻한 물로 좀 떨어졌던 것 같고 지금 사무실이 물바다가 되고 찬물이었답니다. 예? 찬물. 아, 찬물요. 죄송합니다. 예. 근데 따뜻해 보이죠? 새끼. 아니요. 차가워 보입니다. 찬물입니다. 죄송합니다. 예. 히타락하길래. 예. 자, 또 다른 영상. 오늘 우리 박 변호사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. 네. 예, 좋습니다. 넘어졌어요. 예. 예. 자, 또 다른 영상 보시죠. 자, 이곳은 연세대 기숙사 아닌데요. 천장에서 세차게 떨어지는 물줄기. 얼마나 뜨거운지 수증기가 모락모락. 지금 새벽 5시라는데요. 자, 양 변호사님. 그래도 여기는 뜨거운 물이 내리고 있습니다. 아, 뜨거운 물이 반가운 뜨거운 물이 아니죠. 예. 새벽 5시에 저기 지난 20일 날 연세대학교 남자 기숙사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작업인데 라디에이터가 터져서 천장에서 저렇게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. 저 물이 2층, 3층까지 계속해서 타고 내려갔다는 거고 방에 날벼락 맞고 학생들 방을 옮겨야 됐다고 하거든요. 세상에. 그나마 크게 뭐 다치거나 화상 입은 학생이 없었다는 게 천만다행인데 기숙사에서 저래 버리면 어떡합니까? 그 새벽에 학생들 어떻게 했을까? 저는 정말 딱하네요. 날도 추웠는데. 그러니까요. 아유,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